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양심 있는 목소리는 절반인데, 일본 사회는 50년 동안 자민당 독재가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자꾸 저는 하게 되거든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감동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일본에도 그 좋은 감독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영화가 그 그냥 묻혀지고 이렇게 되고 또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그 일본에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일본의 문화라든가 또는 이 정신 이런 게 한국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올림픽 문제라든가 또는 핵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데모는 네. 하긴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움츠러들고 잠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올림픽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올림픽은 진짜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 그거는 저 강경화 장관을 전 장관을 불렀다가 우리 감독님이 거기 이제 많이 이제 가셨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일본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가치관 이런 게 왜 이렇게 달라서 이렇게 점점 많이 벌어지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같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만 네, 그렇죠. 만나서 일본에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네, 네. 이런 생각했고 다만 권력을 한국처럼 이렇게 뭘까 정치 권력을 하면 제대로 좀 쥐거나 이러지 못하는 사람 못하는 케이스인 거죠. 아마 구조가 좀 달라서 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냥 운동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막 다 모여서 으쌰으쌰 아마 힘을 막 합해가지고 한번 네.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바꾸고 뭐 모여 그럼 다 모이고 이런 시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일본은 정말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하세요. 네. 예, 그 자기의 삶의 삶 안에서 그냥 뿌리 깊게 그 몸 뼛속까지 깊게 운동권으로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히 엄청나게 많으시다. 저는 그런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일본 사회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본에 아마 생활당인가 새로 만들어진 정당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에 침투해서 일상의 혁명을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 당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일본도 미디어가 지나치게 좀 뭐랄까 감각 네 보수화되어 있고, 있고 네 지나치게 뭐랄까 이렇게 센세이션을한 것들만 네.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네. 일본의 많은 양심 세력들은 스스로 알아서 네. 작게든 크게든 조직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옆에서 좀 봤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많이 듣고 네. 싶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더 붙여서 말씀하게요. 화를 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네. 그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저도 맨 처음에는 이 후지 다케시라고 하는 한국에 와 있던 역사학자가 저한테 이거를 제안하면서 같이 네.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제안했을 때 왜냐하면 노가다를 만든 김미래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 아니면 일본에 많은 훌륭한 감독들이 많은데 왜 저가 합니까? 이제 그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2014년에 이제 이거를 기획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마음이 동해서 근데 일본 사회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일본에서 만들 수가 없겠다 일본 감독이 할 수가 없는 감각적으로 예, 그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터부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되게 그 안에 걸리는, 검열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저도 이거 그 일본 관객들로부터 이제 그 들은 이야기가 왜 피해자는 취재를 안 했냐, 왜 안 보여주냐, 막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그냥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운동을 이쪽 그 제 시각으로 추구하려 이렇게 보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이미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되게 소중하고, 그래서 마음에 담고 이제 그냥 그 이야기를 구성을 해나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검열과 이게 그런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겁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노가다 판을 보다가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볼 만해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뛰어들었던 사람만. 네. 예, 가면서 하는 내내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네. 어쨌든 전작의 겁 없이 했죠. 전작의 늑대란 작품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신가요? 요거 앞에 작품에 이 관련된 작품들은 없었던가요? 네,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잠깐. 저 아까 한 번이 못하고 있어서 네, 잘 들리시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귀가 안 들리시니까.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일단 이게 컨셉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저 자리가 뭔가 기다리는 자리, 떠나간 자리, 뭔가 이런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있어서, 이게 오늘 GV 하면서 이게 두 분이 뭐 협의하신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앉기 애매해서 그런 건지 잘 몰랐는데, 저한테는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불편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되게 의미가 좀 있게 다가왔어요. 네. 이 자리가 기다리는 누군가, 팔레스타인 아직 접근 이렇게 국제 지명돼서 못 돌아오신 분도 있고, 먼저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함께 그 영화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말을 하려다가, 네, 어쨌든 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영화제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네. 했었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뭐 한 마지막 질문 정도 한 번 더 받을까요? 저, 네, 저기 우리 네. 우리 저 네. 예,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차기작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옆에 계신 분이 또 여쭤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굉장히 부대명들이 좀 전투적이잖아요. 늑대, 전갈, 돼지의 엄니 뭐 이렇고, 실상 그렇지만 따져보면은 4명, 2명, 3명 이런 부대였던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 제가 감독님이 라디오에 나왔던 인터뷰를 좀 들었었어요. 미쓰비시 그 폭파 사건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 큰 실수였고, 이것이 굉장한 죄책감으로 남아서 이후에 약간의 좀 안정적이고 소극적인 폭파 활동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더 그 지식적으로 지식인다운 어떤 동참이라든지 어떤 과격함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그들 안에서 모색되지 않았을지, 아니면 그들의 인물이 그러면 과연 폭탄을 제조하는 그냥 진짜 테러냐, 아니면 노동자들로만 순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또 어떤 구성원들의 조합이란, 좀 저는 그게 조금 더 궁금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있기 전에 그 두 번째 질문. 네, 먼저 해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체포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국제 그 이렇게 눈 벌겋게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인터폴에서. 그리고 사실은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 그러니까 수면으로 오른 사람들만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그냥 이거는 암묵적으로 그냥 제 감으로는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애기딸기 꼬시도 그랬는데
저보고 일본 사회에는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의 그 폭탄이나 뭐 이런 걸 방법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동지들이 일본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 예. 자기는 그들 중에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거를 예시를 이제 계속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더 이상 추적하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위험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수면 아래로 체포와 함께 수면 아래로 확 잠겨버린 그런 사람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저 두 번째 질문에는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는가? 네.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지? 감옥에서 우리 그 전향서 같은 그런 거 써서 이제 좀 나오려고 이제 그런 것도 했지만 결국은 일본 사회는 전혀 일본 그 정부는 그 절대 안 내보내죠. 그런 거 쓰고 가만히 외부와 단절하고 무기징역 받고 이제 계시는 분. 전향서를 써도 일본 사회에 보내지 않나? 전혀. 예. 이름이 있는데 전향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혀. 예. 그렇군요. 예. 다음 차기 작품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지금 73분, 75분인가요? 예. 어쨌든 러닝타임이 이때 얘기를 담기엔 좀 짧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후속으로 해서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지거나 관계된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 같아요. 그래서 다음.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일단 여기서 적고 이분들이 이제 일본 사회에서 좀 적응하시고 일본 사회도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 다시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80년대 그 인천 지역이나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빈민운동, 그다음에 타가운동, 뭐 그 노동운동, 노동운동 이런 걸 했던 분들을 그 이후에 현재를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촬영하고 계십니다.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 개봉했을 때 많이 어떻게? 아니요, 저희 8월 15일 전후로 일단 개봉 일자를 잡았는데 그때 잡으면 저는 반일 정서로 이렇게 휩쓸릴까봐 8월 20일로 이제 미뤘거든요. 근데 8월 15일 날 정광훈 그 목사님께서 나이를 치시고 8월 20일부터 이제 코로나 그 아주 그 2.5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심각해졌죠. 뭐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경우하고 다큐멘터리하고 이렇게 감독상을 드리고 그 중에서 대상을 드리잖아요. 솔직히 지금 영화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작년까지 다큐멘터리가 계속 대상을 받아서 아마 그게 약간 불이익을 좀 받으신 게 아닌가 극영화 감독상이 다큐멘터리 최고상을 받으신 작품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 상영회를 계기로 다시 이 영화가 재평가되고 다시 많이 보시기를 정말 희망하고요. 많은 소문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IPTV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나요? 일본 상영이 끝나면 다음 어떻게 관객들을 만날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미래 감독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